할렐루야. 오늘 묵상노트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피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오늘 본문은 모세가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을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왕 왕후를 정복한 이야기는 민수기 21장과 32절을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에 의해 정복된 요단 동편의 땅은 르우벤 사람과 또 갓사람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2장은 땅을 정복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13장부터 21장은 땅을 분배하고 또 마지막으로 22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권면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땅 정복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 그 마지막 이야기를 모세가 정복했던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가나안 땅의 정복의 이야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또 요단 동편의 땅은 본래 약속한 땅이 아니었지만 이 땅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점령한 헤스본과 바산은 결코 쉬운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모압 지역을 주름잡고 있던 족속들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 같은 경우는 신명기 3장을 보면 6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강대국이었고 그리고 바산왕 옥 역시 그 성읍을 다스리는 실력자이고 거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러와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경험하게 한 땅이 바로 요단 동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크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험되어지고 승리해야 할 요단 동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전까지 경험했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크고 작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의 자리로 내어 모셨다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답게 성장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갈멜산의 기적을 경험하기까지 그리 시내가에서 훈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리바 광야에서 3년의 훈련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더 큰 일을 이루고 경험하도록 이끌어갑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한 요단 동편은 분명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러야 할 전투는 그들에게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한 승리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는 믿음의 초석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외에도 요단 동편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복보다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종복의 마지막 이야기로 요단 동편의 이야기를 언급한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한 땅은 아니지만 이 땅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뿐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만의 울타리를 넘어 나와 비록 다른 환경과 언어와 삶의 방식이 다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하나임을 기억하고 또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훈련을 통해 성장시키시고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와 또 요단 동편의 전쟁과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직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크고 작은 승리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비록 내가 속한 공동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한 가족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신 말씀의 도전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감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승리를 통해 감당하게 하는 믿음으로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허락하신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